안녕하세요. QM 다우입니다.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음성 채팅을 지원하는 게임이 많고, 몇몇 게임은 협력 플레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yperX 클라우드 이어보드는 게이밍을 강조하는 이어셋인 만큼 음성 채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예시로 짧은 글을 읽어보면서 해당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1986년 9월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태어났다. 프린스턴 대학교 재학 시절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입대하여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제대 후 광고 회사에 취직하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파혼당했다.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글쓰기에 몰두한 끝에 자전적 소설인 낙원의 이쪽을 발표하면서 비평가와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작품의 성공으로 경제적 여유와 인기를 얻은 피츠제럴드는 약혼을 취소했던 젤다와 결혼한 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사교계 생활에 빠져들었다.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던 그가 1925년에 발표한 위대한 개츠비는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게 한 작품이자 20세기 미국 소설을 대표하는 걸작이다.